줘봐라. 미안해. 일로 왔었는데. 내기해진 지은이가 줄행랑을 칩니다. 야, 내 실력 봤지, 육진? 말이 없어. 이렇게 지섭이에게 질 순 없습니다. 왔다 왔다 왔다. 야, 왔다. 오케이. 잡혔어. 오케이, 잡혔어, 잡혔어. 오. 잡혔어. 실망한 친구를 두고 기분 좋은 내색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잡혔잖아. 고군 아니다. 안 됐어. 지금 내가 아까 입질이 왔었거든? 쭉 당겨, 그러면. 한번 당겨봐. 아니야, 없어. 한 번씩 당기면 돼야 돼, 그게. 팔랑팔랑 거리지. 왔다, 왔다, 왔다. 드디어 지은이 낚싯대에도 신호가 잡힌 모양입니다. 오, 대박. 내가 진짜 이번에 진짜. 우와. 오, 제코, 제코. 오. 지섭이가 잡은 물고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 지금까지 상한 자존심을 보상받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우와, 대박 커. 우와, 빨리. 대박. 기도해. 이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바로 지섭인데요. 어, 엄청 크다. 야, 은지사. 내가 더 커. 한번 봐주면 좋으련만 세미난 지섭이가 영 본체만치 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지은이는 신이 났습니다. 내가 큰 거 잡았으니까 이제 가자. 너 안 가고 싶냐? 집에? 야, 주문이나 보니 좀 어떡해. 작아. 자연이 준 선물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법. 이것은 아이들이 섬생활을 통해 배운 나름의 원칙이랍니다. 얘들 깜짝 놀라게 하네. 막 잡은 우럭은 엄마의 정성을 더해 아이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저녁 만찬이 됐습니다. 짱이지. 고기 오영아 같이 걸려고. 우와! 신선한 우럭 매운탕을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세상의 그 어떤 식탁도 부럽지 않습니다. 맛있죠? 완전 쫄깃쫄깃해요. 하루가 늘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늘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 잊고 싶은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바로 중학교 진학 문제 때문입니다. 학교 다니고 싶다. 근데 네가 이 중학교를 여기서 끝까지를 못 다녀. 네가 중간에 이제 아빠가 여기 다리가 다치면 아빠가 이제 시내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이제 중학교 다녔던 애들은 다 친해져 갖고 있어. 그러면 너는 가서 들어가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아빠가 1년은 있을 수 있잖아. 언젠가 사람은 헤어지게 돼 있어. 언젠가. 싫어? 그 뭐냐, 막 TV에서 왕따당하고 그런 일들 많아가지고. 그런 게 두려워? 중학교 때 이제 나가라는 얘기. 이런 지은이의 모습을 보면 너무 품 안에 아이를 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되는데요. 그때는 다 다른 학교에서 들어와. 다 물론 조금 아는 애들도 있겠지. 근데 거의 몰라. 위로 대학생 언니와 고등학생 오빠가 모두 도시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늦둥이인 지은이만큼은 더 품 안에 데리고 싶었던 부모인데요.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계속 가운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은이가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으면 되겠어? 찬우와 진여처럼? 지섭이도
시내로 나가면 중학교 학교를 시내로 나가서 다니면 잘